공 하나, 공 두 개, 공 세 개. 공 네 개. 아메이씨.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오늘의 음식입니다. 미국의 국민 간식. 트위즐러. 줄넘기 젤리. 다시마 젤리. 마지막으로 세상에서 가장 맵다는 그 젤리. 구미 콤보 핫 페퍼. 아니, 도대체 이런 걸 왜 먹는 거야? 젤리 특집 3편입니다. JJTV 구독 플리즈. 네, 오늘도 이렇게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JJ의 도, 왜, 뭐. 자, 이번에는 젤리 특집을 2탄까지 했는데 그 이후에도 요청해주신 젤리들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젤리 특집 3편을 준비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 있는 젤리들은 어떤 맛이 날지,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줄넘기 젤리입니다. 아, 이렇게 제가 따로 음식을 찍으려고 이렇게 해서 풀면서 보니까 정말 엄청나게 깁니다. 자, 일단 포장을 열면은 한 요 정도 분량의 젤리가 들어있는데요. 근데 이 젤리가 이 붙은 것들을 조금씩 떼면서 끝까지 늘리면은 제 키보다도 더 클 것 같은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야, 이거 엄청 길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자, 이렇게 한 줄로 일자로 쭉 늘어진 젤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젤리가 얼마나 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길다란데 진짜로 줄넘기를 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길이에요. 제가 키가 조금 180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180 정도가 조금 안 되는데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뭐 한 2m 정도 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이름만 봤을 때는 뭐야 줄넘기 젤리 얼마나 길길래 그래봐야 한 1m 50cm 만들어놨겠지 했는데, 야, 이렇게 만들어놨으면 진짜로 줄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우리 엄마가 먹는 것 같고는 장난치는 거 아니랬는데. 제가 다이어트를 하면서 줄넘기 꽤 많이 했었거든요. 오해 먹을 하면서 내가 줄넘기를 하게 될 줄 내가 어떻게 알았겠어. 자, 줄넘기 갑니다. 오! 겁나 길어. 아, 계속 한번 하다 보면은 힘들어. 힘들다 보면 어떻게 돼? 배가 고파져요. 배가 고프면 어떻게? 잠깐 쉬고 그만 먹는 거야. 이렇게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줄넘기가 짧아져. 그래도 줄넘기 할 수 있어. 하다가 힘들면 또 어떡해? 또 먹어. 영양소 섭취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은 또 짧아져. 그럼 이제 줄넘기를 못 한단 말이야. 그럼 어떡해? 운동 그만하고 그냥 먹는 거예요. 포장에 이렇게 써 있거든요. 정말 길어요. 정말 어마무지하게 긴 젤리다. 맛이 궁금하신 여러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거 빨간색, 노란색, 연두색 이런 색깔을 보면은 어떤 젤리가 떠오릅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하리보의 곰 젤리의 색상과 되게 유사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이게 이제 포장을 뜯었을 때 이게 일자로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겉에다가 뭔가 좀 가루 같은 거를 묻혀놨어요. 슈가 파우더를 묻혀놓지 않았나 싶은데, 슈가 파우더 없음. 아무튼 겉에는 끈끈한 게 잘 떨어지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고, 맛이랑 식감 자체는 하리보랑 똑같습니다. 쫀쫀한 정도도 하리보랑 비슷한 것 같고, 근데 맛있어. 포장에 있는 것처럼 뭐 딸기맛, 포도맛, 오렌지맛, 굉장히 상큼한 과일 향이 나는 길다란 모양을 가진 재밌는 젤리, 줄넘기 젤리였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음식, 바다의 향기가 가득 담겨있다는 바로 그 젤리, 다시마 젤리입니다. 야, 이거 뭐 다시마는 너구리 끓일 때 들어가는 그게 다시마 아니에요?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개별 포장이 되어 있는데 끈적끈적한 녀석이 이렇게 포장에 붙어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콕콕콕콕 박혀있는 이런 비주얼이 그 여러분 밥상에 올라오는 곤약처럼 생긴 느낌입니다. 아, 만졌을 때도 점성이 있어요. 끈적끈적 보이시죠? 굉장히
딱딱합니다. 자, 어떤 맛이 날지 다시마 젤리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굉장히 어색한 맛입니다. 일단 어떤 맛인지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어르신들이 즐겨 드시는 호박맛 젤리 있잖아요. 쫀득쫀득한 식감의 젤리가 아니고 질퍽질퍽거리면서 이에 달라붙는 듯한 그런 식감의 젤리고, 거기서 호박맛을 뺐어요. 그리고 다시마를 갈아가지고 여기다 첨가를 해놓은 거야. 와, 나 씹으면서 뭔가 생 미역을 씹어먹는 느낌도 나고, 그냥 입안에서 갑자기 바다의 향이 올라오네. 튀각이나 그냥 생 다시마 씹어먹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처럼 다시마를 찌개 끓일 때나 너구리 끓여 먹을 때만 드시는 분들에게는 아마도 불호인 음식이 되지 않을까. 다시마는 이게 국물 낼 때 써야 되는데 젤리로 이렇게 온 입안에서 지금 다시마 육수가 지금 우러나고 있어요. 여기다 지금 라면 끓여도 되겠어. 와, 상큼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젤리, 다시마 젤리였습니다. 오늘의 세 번째 음식, 알록달록하게 생긴 미국의 국민 간식 트위즐러입니다. 네, 트위즐러, 미국에서 정말 인기가 많다는 그 간식, 정말 많은 여러분들의 요청이 있었는데 종류별로 좀 인기가 많다고 얘기를 들은 아이들만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가장 인기가 많다는 녀석입니다. 바로 요건데요, 이렇게 단색으로 이루어져 있고 알록달록 오색 빛깔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의 뭐 무지개인데 이 정도면. 그래서 겉면은 찐득찐득한 느낌이 있고요,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안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 색깔마다 각가지 과일의 맛들이 난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맛있길래 그렇게 인기가 많을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빨간색부터. 와, 이것도 완전히 맛있다 그러기에는 살짝은 애매해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식감이 쫀득쫀득하면서도 이에 붙지 않는 듯한 느낌의 그런 식감이 아니고,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먹은 다시마 젤리 이런 느낌으로 좀 이에 붙는 느낌이기도 하면서 붙는 느낌이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하리보 곰젤리라 호박맛 젤리의 중간 정도 식감, 이에 되게 붙긴 붙어요. 살짝 애매하긴 한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 있겠다라고 생각되는 거는 과일 향이 그냥 확 올라옵니다. 그냥 와, 이거는 그냥 아직 먹지도 않았지만 벌써 나는 오렌지를 이미 코로 먹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엄청나게 풍부하게 향이 올라가고 그 상큼한 맛이 잘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주황색. 이거 안 봐도 오렌지지 뭐. 오렌지 향이 확 올라오는데 밀키한 느낌이 있어갖고 오렌지에다가 우유를 타놓은 것 같아. 자, 다음 노란색. 레몬. 근데 레몬 향만 돌고 단맛이 너무 강해서 신맛은 안 나요. 연두색. 이거는 수박 맛인 것 같아요. 이게 뭔가 수박이랑 멜론을 섞어놓은 것 같다는 맛이랄까? 향은 수박인데 맛은 멜론이야. 그래서 워터멜론인가? 보라색. 포도. 파란색. 블루베리. 인기가 가장 많다는 이 과일 맛을 먹어본 결과, JJ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블루베리 맛이랑 딸기 맛이 가장 맛있었습니다. 다음은 허쉬 초콜릿 트위즐러입니다. 아까 거랑 다르게 여기에 나있던 구멍이 없어요. 아까 거보다 조금 더 단단한 느낌이 납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여기다 둬도 지금 초콜릿 냄새가 느껴질 정도로 향이 엄청나게 첨가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허쉬 초콜릿을 갖다 때려 놓은 것 같아. 자, 먹어볼게요. 요거는 과일맛보다 확실히 이에 덜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초코향이 나는데, 여러분 왜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불량식품 파는 것 중에 코코아 젤리 있잖아요, 그 맛이랑 상당히 흡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질겅질겅 씹으면서 간식으로 가볍게 먹는 느낌이니까 초코맛을 좀 연하게 해놓지 않았나. 냄새가 진한 만큼 맛도 진했으면 더 괜찮았을 것 같은데 과일맛이 더 맛있네요. 자, 다음은 수박맛입니다. 수박맛.
요거는 젤리가 조금 특이하게 생겼어요. 아까 것들은 이렇게 하나로 뭉쳐진 느낌이었다면은 얘는 9개의 가닥을 붙여놨거든요. 이렇게 꽈배기를 꼬아서 뭐 만들어 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를 먹었을 때는 수박 맛이긴 하지만 멜론의 느낌이 조금 강했는데, 그래서 워터멜론인가? 요 녀석은 좀 다를까요? 갑시다. 되게 옛날 젤리를 그냥 먹는 것 같아요. 호박 맛 젤리 대신 수박 맛 젤리. 근데 확실히 얘보다는 얘가 수박 맛에 가깝다. 자, 그리고 마지막 요 녀석입니다. 색깔이 예쁘게 배합이 돼 있는데 포도 맛, 체리 맛, 오렌지 맛, 이렇게 세 가지를 예쁘게 꼬아 놨습니다. 정말 정체불명의 맛이 날 것 같은데. 과일 맛은 하나씩 즐겼을 때 더욱 맛있다. 무슨 향인지를 느끼기가 조금 힘들 정도로 믹싱이 돼 있어요. 근데 굳이 느끼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체리 향이 제일 강하면서 오렌지 향이랑 포도 향이 나중에 들어와요. 뭐 이런 괴물을 만들었단 말이구나. 굳이 여러분들께서 트위즐러를 사서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걸 추천을 해드리고 싶냐? 가장 인기가 많은 베스트셀러인 레인보우 색깔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결전의 시간이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맵다는 그 젤리 구미 콤보 핫 페퍼입니다. 자, 이 젤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제가 먹었었던 대왕 곰 젤리를 만든 회사 월드 라지스트 구미베어, 이 회사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보나마나 젤리의 식감 자체는 흐물흐물거리고 이에 좀 붙는 식감을 가지고 있는 젤리이지 않을까 라는 조심스러운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일단은 포장지부터 지금 겁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아래쪽에 0부터 위에 쭉 올라가면은 220만까지 써있는데 이 젤리의 스코빌 지수입니다. 제가 사탕 발가락 먹었을 때 그게 900만 스코빌이었거든요. 그거보단 조금 덜 맵다는 건데, 일반적으로 핵불닭볶음면도 굉장히 매운데 걔가 이제 만 스코빌이란 말이죠. 꽤나 어려운 도전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사워 애플, 조금 신 사과의 맛이랍니다. 그리고 주황색 오렌지, 그리고 끝에 빨간색은 체리 맛이랍니다. 근데 이 과일 맛이 나긴 하는데 갈수록 점점 더 매워진다. 과연 얼마나 매울지 한 개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만만해 보이는 녀석부터 가겠습니다. 사워 애플, 요 부분 안 맵겠지? 그냥 냄새만 맡았을 땐 매운내가 안 나거든요? 아, 근데 이 정도면은 참을만 해요. 불닭볶음면보다는 좀 덜 매운 느낌? 사과를 청양고추에 올려서 같이 이렇게 먹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이 나는데, 1단계까지는 13,000 스코빌에서 끝나요. 하지만 2단계는 그 이상. 가봅시다. 이거는 맵지 않은 그냥 일반 오렌지다. 오렌지, 와! 오렌지에서 이런 감칠맛을 가지고 있을 줄이야. 씹으면 씹을수록 매운맛이 확확 입에 감겨. 근데 예전에 제가 먹어본 그 사탕의 발가락처럼 그 정도는 아니다. 확실히 초록색보다는 좀 더 매워요. 혀가 조금 따가워지긴 시작합니다. 와, 진짜 오렌지를 매운탕에 넣어서 먹는 뭐 그런 느낌입니다. 한 개를 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다 갑시다. 아직 그 뭐랄까 신길동 매운 짬뽕이랑 디진다 돈가스, 송주 블랙면 뭐 요런 거 근처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먹을만한 정도인데 이거 스코빌 지수 뻥 아니야? 자, 그럼 마지막 빨간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쉬운데? 그냥 뭐 땀 잠깐 이렇게 해서 뭐 흐르는 뭐 요 정도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은 뭐 JJ 기준에서 아직 뭐 바코드가 생기려면 멀었다. 빨간색! 체리 향이 먼저 들어오고? 이 정도면 쉬운데? 스코빌 지수 뻥 아니야?
씹을 때마다 캡사이신의 느낌이 확 호가 그냥 뽑힐 것 같거든요 지금. 아 220만이라고? 스코빌부터 뻥 아닌가? 어 씹을 때마다 뭔가 이렇게 팍팍 그러니까. 아 젤리가 왜 매운 거야? 와. 어 이제 매운 거라는 느낌이 나고요. 그 왜 진짜 매운 거는 먹고 나서도 한참 동안 침이 계속 나오고 혀 따갑고 그렇잖아요. 아 지금 그래요. 한 송주 불냉면 정도 되는 것 같아. 제 땀샘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에서 하나 다 먹고 먹는다 그랬잖아요. 깔끔하게 이거 하나 끝내고 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젤리가 분명히 뜨겁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씹을수록 지금 뜨거워. 아. 소감을 얘기해드리자면 충분히 혀가 뽑힐 정도의 아픔과 매운맛을 동반을 하고 있다! 그런데 확실히 사탄의 발가락보다는 참을 맛... 진짜로 220만 스코빌을 맞는 것 같습니다. 사탄의 발가락보다는 비교적 버틸만 하지만 끝에 부분은 디진다 돈가스급 정도 되는 엄청난 매운맛 구미콤보 핫 페퍼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JJ의 도에머 젤리 특집 3편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욱더 신기하고 재밌는 음식들과 함께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군대 팍팍 안녕히 계시게. 안녕히 계시게 해서 끊어줘. 아. 와, 씨. 먹고 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